엄마, 사람 평상시에 잘못 믿죠? 사람을 어떻게 믿어? 내가 진짜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사람을 믿을 것 같으면 벌써 믿었지. 그러니까 엄마 의심병이 너무 많으셔. 내가 의심을 안 가지게 생겼냐고. 엄마 사는 게 우리 남편이라고 진짜 데리고 사는 것도 진짜 찌질이 진짜. 찌질이. 어디 가서 바람은 진짜 있는 대로 다 피우고 다니고 그냥 속은 속대로 썩이고 그냥 내가 어떻게 그걸 사람이 믿냐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사주가 한량 사주지. 우리 엄마 때문에 아저씨가 살았지. 그쵸? 맞아 맞아. 내가 진짜 나 아니었으면은 그 양반이고 우리 집에 뭐다 말아먹었어 그냥. 맞아. 우리 엄마 그 힘으로, 엄마 사주로 여기까지 그 재산, 많은 재산 끌고 오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 아저씨가 너무 한량사주라 그동안에 젊은 시절에 엄마 속 오지게 썩였어. 근데 이제 힘이 없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저씨가 여자가 있거나 뭐,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지금. 아니라니까 똑바로 봐봐 응. 지금도 바람 피고 있다니까 어디서? 그냥 놀러 나가는 거겠지, 마실. 뭐, 잡은 거 있어요? 그걸 내가 알려고 내가 여기를 왔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저씨가 지금 여자가 있어 보이진 않아, 엄마. 한번 보라니까 지금 어디서 뭔 짓을 하는지 한번 보라니까 지금. 뭐, 내가 뭐, 그거를 카메라처럼 CCTV처럼 아저씨가 어딜 가갖고 뭘 하는지는 지금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기운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저씨의 운기에서 여자 기운 이제 더 이상 없고, 아저씨 스스로도 힘이 없어, 엄마. 생긴 게 아직도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여자들이 얼마나 꼬이는지 몰라. 그치, 이거는 되시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도 분명히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까. 엄마, 근데 바람 피는 것 같진 않아. 왜냐면,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당하셨나 봐. 말도 못하지. 너무 많이 당하셨나 봐, 진짜로. 이게 뭔가, 아저씨도 우리 엄마를 보면, 이제는 좀 딱해. 좀 딱하다, 내 와이프가. 오죽하면 저병이 생겼나. 나는 왜 우리 엄마가 자꾸 안쓰럽게 보이지? 많이 당해서, 그 기운에서 엄마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제는 진실을 얘기해도 사람을 못 믿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나만 믿어. 내 스스로, 나, 자신만. 나만 믿어야지, 누굴 믿어. 근데 아저씨가 더 이상 바깥에서 바람 필 여력도 안 되고 힘이 없다니까, 엄마. 내가 봐서는 이 양반 어디 가서 분명히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니까. 근데 쩐도 없어. 쩐이 왜 없어? 혼자 막 껌씹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양반이. 엄마가 돈안 줬잖아요. 나는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디서 돈이 생기니까 바람을 피고 다닐 거 아니야. 그래, 그 전에는 젊은 시절 때는 많이 피셨겠지만, 난 지금 아무리 느껴도 나는 안 보이는데, 우리 엄마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분명히 뭔가 지금 마음에서 뭔가 지금 뭔가 있으니까 지금 찾아달라고 온 거지. 아이고, 나는 안 보이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지금 우리 사이도 지금 바람을 핀다니까. 아? 사이가? 바람을 펴 사이가. 내가 알아. 근데 엄마 봐봐. 사이가 뭐 때문에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엄마? 사이가? 어. 이제 자기도 이제 살만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뭘 봤어? 내가 봐서는 얘도 바람을 펴. 그거 엄마 의심병 아니야? 남자들은 다 바람 피고 산다.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내가 사람을 붙여봤는데 나오진 않아. 나오진 않는데 영특해 얘가. 아니, 없으니까 안 나온 거지. 내가 잘 피해 다녀. 사람 붙였대매. 그러니까 영특한 거지. 잘 봐봐. 얘도 어디서 바람 피우고 있다니까 지금. 아니야. 왜 사위까지 가, 엄마? 분명해. 사이도 지금 바람을 펴.
엄마 괜히 그거 딸한테 얘기해갖고 딸 들쑤시지 마요. 얘기했지? 어머, 딸이 뭐래요? 안 믿지? 아니, 지금 막 믿지는 않아. 그렇지만 내가 지금 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라고 자꾸 이제 얘기는 해주지. 엄마, 진짜 우리 엄마 안 돼. 그렇게 하면. 왜냐면요. 지금 잘, 딸이랑 사이 너무 궁합 좋고요. 둘다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그 딸한테 그거 뭐 증거도 없는데, 그거를 엄마가 예전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해서 딸한테까지 그걸 심어주잖아. 그 얘는 이혼해. 어떡해. 남자를 믿어? 아니, 남자를 믿는 게 아니라, 엄마 남편을 못 믿었던 병이 왜 사위까지 갔냐고. 사위도 분명히 바람을 핀다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있냐고요? 증거 없어서 지금 왔어. 증거를 찾으려고. 뭐 나한테 그걸 증거를 알려달라고? 없는데 어떻게 알려줘?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증거를 좀 찾아달라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바람을 피는지 그걸 나한테 알려달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점을 못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둘다 없다고 해, 여자가. 그러니까 그 있다는 그거를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내 마음속에서 지금 뭔가 막 그게 감지가 된다니까. 그게 바람을 피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온다니까. 엄마가 그게 습관이 된 거야. 내가 하도 당해서 습관이 된 거야. 나 우리 엄마 좀 그냥 심리 상담이라던가 이런 것좀 받았으면 좋겠다, 진짜로. 나 엄마 이러다 큰일 날것 같아. 미쳤다는 거야, 지금? 미쳤다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 병이 생긴 것 같아, 엄마. 그럼 내가 정신과 가지, 내가 여기로 왜 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으시면 엄마가 나안 미쳤으면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 정신과를 왜 가냐고. 만약에 나 말고 다른 무속인 집에서도 갔는데 바람 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내 말이 맞는 거야. 나는 절대 바람을 핀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그래, 아저씨 사주는 바람 필 사주 맞아.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이 핀 걸로 보여. 근데 지금 쩐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엄마가 하도 뭐라고 해놔가지고 밖에 가갖고 다방에 가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 그게 끝이야. 그 이상 돈도 없어. 돈 없는 남자 누가 만나줘? 안 그래요? 아니야. 사위도 괜히 엄마 그렇게 해갖고 잘 사는 애들 찢어놓지 마요,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냥 잘 보는 데 가서 다시 봐봐. 나는 안 보이니까. 잘 보잖아. 한번더 아니, 그 봐보라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없다고. 없어. 사위도 바람 필 사주 아니야, 절대로. 진짜 없어. 진짜. 그러니까 괜히 엄마, 그 아저씨 거 과거 생각해갖고 사위한테 갖다 붙이지 마. 사위가요, 지금 엄청 발로 뛰고 있어. 어? 엄마 같이 일해, 아저씨. 이 사위랑? 사이가 지금 바람 핀다고 지금 그렇게 바쁘겠지. 아니, 일을 같이 하냐고. 식구 사업이라고 지금 자꾸 들어와서 그래. 엄마 하는 일이 사위랑 같이 일을 하냐, 이 말. 그럼 내가 이제 다 적고 우리를 이제 내가 이제 일을 크게 하니까 와서 도와서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왔지. 그치?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바쁜 거지. 일 때문에 바쁜 거지. 여자로 바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엄마 솔직히 얘기해 봐. 사위랑 딸을 왜 불렀어? 감시하려고 불렀지? 아니, 사위가 그래, 바람을 피니까. 그러니까 그 바람 피는 증거를 한 개도 없이 그냥 그 엄마 심증 가지고 몰아세우면 그걸 인정할 사람 누가 있고, 무당이 아니라는데, 할머니가 아니라는데, 그거 맞다라고 얘기해서 애들 찢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딸한테 불행하게 살면 안 되잖아. 그치, 안 되니까 엄마가 그러시면 안 되지. 엄마라도 딸잘 살게 두셔야지. 엄마가 아저씨한테 당했다고 딸한테까지 그걸 피해주면 안 되잖아. 이건 아닌 거야, 엄마. 엄마 진짜 죄송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진짜 안 돼. 답답해 그치, 죽겠네. 답답한 거 아는데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엄마. 진짜 사위까지 건들지 마. 엄마 남편이나 잡아보냐. 아셨죠?